치즈를 함께 먹으면 와인 맛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가 빠져있어. 뭐가 빠져있냐면 치즈 없는 피자, 초콜릿과 오이, 캐러멜 크림하고 간장, 산딸기와 흰쌀밥. 맛있어요. 여기에도 과학이 숨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재훈입니다. 오늘 함께 먹어볼 진지는 맛있는 것 더하기 맛있는 것은 더 맛있는 것. 푸드페어링입니다. 요즘 맛잘알들의 고민은 뭘 먹을까 해서 그치지를 않죠. 여기에 뭘 더해서 먹어야지 그 조합이 더 꿀 조합이 될지. 개꿀 맛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푸드페어링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드페어링이라고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우리 라면 집에서 먹을 때 A라면, B라면 섞어서 먹잖아요. 그게 푸드페어링입니다. 예를 들면 짜파구리 인기 대단했죠? 꿀조합 음식의 원조격이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장 유명한 조합이 되는데 짜파구리 제품이 출시가 됐죠. 그래서 애초에 이제 섞어서 출시된 그런 제품들이 요즘에는 많습니다. 사실 이제 특정 주류에 어울리는 제품을 출시를 하거나 칭따오 맥주에다가 뭐 거기에 어울리는 뭐 양꼬치 맛, 뭐 마라맛 왕교장 두 달 만에 출시되고 나가지고 5만 봉을 판매했다고 하고요. 또 진라거 이것도 출시되고 나가지고 70만 캔을 두 주 만에 완판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조합이 나왔다고 하면 일단 어떤 생각이 드냐면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제 앞에 있으면 다 먹어보죠. 식음료 업계들에서는 푸드페어링을 되게 강조한 협업이나 마케팅을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실제로 이뤄가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뭐냐면요, 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식재료 이걸 가지고 조합을 만약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1000조개 이상의 조합이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로 사용이 되는 레시피 수는 1000조개가 아니고 수백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무작위로 섞지는 않아요. 어떤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가지고 페어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맛있다고 함께 먹는 음식에는 그런 과학적인 법칙이 숨어 있다는 거죠. 푸드 페어링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죠? 와인이죠. 푸드 페어링 하면 사실 와인 페어링을 떠올리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공식처럼 레드 와인은 육류, 화이트 와인은 해산물이죠. 레드와인 같은 경우에 모든 레드와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해산물이랑 같이 먹으면 어떤지 아세요? 비린내가 진동할 때가 있어요. 여기에 과학적인 근거를 찾아보면요, 레드와인에 들어있는 철 함량 때문에 그렇다. 레드와인에 철분이 많이 됐을 때는 철분은 비린내를 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방을 산화시켜가지고 비린내를 더 증폭시킨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화이트 와인은 철분 함량이 대체로는 낮아요. 그러면서 또 산미가 있죠. 근데 이 신맛이 있으면 비린내를 풍기는 그런 물질들이 물에 녹아버려요. 물에 녹으면 냄새를 못 맡아요. 레몬즙을 생선에 뿌리잖아요. 그럼 생선 비린내가 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선에 비린내를 풍기는 물질을 좀 산미가 있는 걸 뿌려주게 되면 이것들이 물에 녹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코에서 냄새를 못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와인의 육류, 해산물에는 화이트 와인은 사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와인 하면 떠올리는 조합이 있죠. 치즈. 치즈하고 와인은 어떨까요? 여기도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그런데 치즈를 함께 먹으면 와인 맛을 해칠 수도 있다는 거죠. 와인하고 치즈 페어링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연구가 있는데요. 와인 전문가들한테 이제 치즈를 먼저 시식하도록 한 다음에 와인 맛을 평가하도록 했어요. 결과 어땠을까요? 와인의 섬세한 향미를 갈매로 하는데 와인 전문가들이 치즈 먹고 나서는 어려움을 겪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냄새를 맡으려면 그 휘발이 되는 향미 성분을 이게 이제 휘발을 해서 코 속으로 들어가서 탁 때려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즈 속에는 카제인 같은 그런 우유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이 단백질이 휘발 성분을 붙잡아가지고 냄새가 안 나게 해주는 거죠. 치즈는 사실상 와인 향을 온전히 느끼는 데는 아주 훌륭한 조합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인을 치즈하고 즐기고 싶다면 사실 와인도 그렇게 비싼 와인이 필요 없고요. 어마어마하게 막 테이스팅 해야 되는 그런 와인을 고르지 마시고 집에서 그냥 가볍게 마시는 테이블 와인 있잖아요. 편의점에 있는 와인 그런 거 골라가지고 치즈랑 같이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을 볼 때 우리가 맛이라고 느끼는 거에 80%는 후각이다. 그래서 후각으로 풍미를 느껴야지 음식을 정말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음식 페어링을 생각할 때 음식하고 음식 사이의 궁합을 결정하는 거는 각자 향을 얼마나 살려주느냐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1992년에 영국의 진짜 유명한 셰프 있어요. 스타셰프 헤스턴 블루멘탈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풍미학자 프랑스어 벤지라는 분하고 둘이서 푸드 페어링 가설을 세웁니다. 비슷한 향미를 공유하는 식재료일수록 서로 잘 어울릴 가능성이 높다.
함께 섞어 먹으면 맛있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맛이 달라 보일 땐 공통의 풍미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치즈의 영혼의 단짝이 와인이 아니라면? 진짜 소울메이트는 누구냐? 치즈하면은 뭐 사실 대표적인 음식이 또 하나 생각나잖아요. 치즈. 치즈 피자. 그죠? 피자입니다. 피자. 피자의 원형에 대한 다양한 설이 있죠. 나폴리의 마리나라 피자가 원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마리나라 피자 드셔보시면 하나가 빠져있어요. 뭐가 빠져있냐면 우리가 피자하면 생각나는 치즈가 빠져있습니다. 치즈 없는 피자. 마리나라는 18세기의 나폴리의 선원들이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었어요. 빵 위에 토마토 소스가 살짝, 마늘이 살짝, 올리브유 살짝 그렇게 해서 구워낸 그게 이제 마리나라 피자예요. 이 위에 이제 치즈가 올라가게 된 거는 19세기 후반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마르게리타 피자입니다. 토마토, 모짜렐라 치즈, 그 다음에 바질. 시작은 마리나라였지만 현대 피자의 기틀을 세운 거는 치즈가 들어간 마르게리타 피자였는데요. 왜 치즈가 추가된 피자가 이렇게 살아남았을까요? 피자에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쫙 깔아주는 모짜렐라 치즈. 다 구운 뒤에 이렇게 뿌려주는 파르메산 치즈. 여기에는 4메틸 발레르산이라고 하는 향미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토마토에도 같은 향미 성분이 들어있어요. 공통적인 성분 때문에 토마토 소스만 먹었을 때보다 토마토 소스하고 치즈를 같이 먹었을 때 풍미가 두 배가 돼요. 더 맛있어. 그러니까 푸드 페어링 가설에 딱 맞는 음식이 바로 마르게리타 피자인 거죠. 요즘에 사실 한식하면 기본이 무슨 치즈인 것처럼 치즈를 페어링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떡볶이에 치즈 추가해서 먹죠. 닭갈비에 치즈 추가해서 먹죠. 볶음밥에 치즈 추가해서 먹죠. 한식에 너무 치즈가 많이 추가가 되니까 어떤 분들은 한식 먹을 줄 모르는 놈들. 아 역시 맛을 잘 아는 한국인, 맛잘할 한국인이라고 또 이렇게 추켜세우거든요. 그렇다면 한식과 치즈 조합은 어떨까요? 여기에도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치즈 닭갈비. 치즈 닭갈비가 외국인들한테는 인기 있는 음식이고 몇 해 전에 일본 열도로 휩쓴 인기 있는 새로운 K푸드입니다. 치즈 닭갈비는 페어링 점수 어떻게 될까? 과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 엑셀 표로 만들어놓은 표가 있어요. 구운 닭고기하고 치즈하고 공유하는 풍미 화합물은 무려 62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맛은 세계 사람들이 다 잘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생각해보면 여기에 치즈에도 감칠맛을 내는 글루탐산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닭갈비 소스 고추장 같은 데도 또 글루탐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칠맛, 감칠맛이 곱해지니까 배가 되니까 더 맛있을 수밖에 없죠. 치즈 닭갈비 외에도 치즈와 함께 즐기는 한식들을 보면 고추장 같은 소스를 사용하는 음식들이 대다수인데 서로 감칠맛을 증폭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푸드 페어링 가설에 따르면요 생각지도 못한 의외의 조합인데 시너지를 낸다고 하거든요. 초콜릿과 오이, 캐러멜 크림하고 간장, 산딸기와 흰쌀밥. 제가 다 먹어봤거든요. 진짜 희한한 게 맛있어요. 다크 초콜릿하고 오이를 먹어보면 두 개를 따로따로 먹을 때는 어울릴 것 같지가 않은데 초콜릿을 같이 입에 넣고 씹을 때 두 개가 맛이 사르르 이렇게 섞이면서 녹는 느낌이 있어요. 아 이게 진짜 공통 요소가 있나 보구나. 아니면 디저트로 레스토랑에서 메뉴로 나눠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도대체 이런 조합 누가 생각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희한한 조합의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색 조합의 제품에 대해서는 소비자 평이 그렇게 뭐 다 높지는 않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 먹고 있는 맛있는 음식의 조합들은 괴식의 소리를 들었었던 그런 음식이에요. 짜파구리 처음 났을 때 게시판에 짜파구리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괴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짜파구리 괴식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새로운 어떤 음식의 조합, 새로운 푸드 페어링을 계속 시도하게 되면 처음에는 뭐 저런 음식이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는 정말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내는 페어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푸드 페어링 이론이나 가설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시작, 거름마 단계고요. 점점 푸드 페어링에 대한 과학적인 사실들이 밝혀지면 아마 우리가 전에는 생각조차 못했던 새로운 조합들을 시도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들거든요. 자, 저희는 다음에 더 맛있는 진지로 찾아오겠습니다. 혹시 진지 먹을 시간과 함께 더 먹어보고 싶은 그런 음식이 있으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et the day that